오도산은 해발 1100m 높이로 주변에는 비슷한 높이의 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표범을 포획한 건 오도산 아래 가야 마을에 살던 황홍갑 선생입니다. 당시 오도산 팔부능선 바위지대에서 올가미에 걸린 표범을 발견하곤 생포했다고 합니다. 황홍갑 선생이 살던 가야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은 이제 빈집만 남겨진 채 쓸쓸하고 황량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떠난 마을에서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요? 빈집들 사이에서 아흔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지만 당시 표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지방 사람이 잡았어, 내가 잡기. 옛날에도 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고. 예. 그때는 고기가 없었죠. 예. 먹을 고기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뭐도 모슴도 뭐도 잡아가지고. 예. 그때 그 전에는 그런 거 많이 잡았어요. 여기 골짜기. 그때는 다 없이 살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잡아요. 못 먹어요, 뭐도. 수소문 끝에 황홍갑 선생의 친척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오도산에서 잡힌 그때 62년도 표범이 유일하게 생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표범이 아니고 산 채로 잡혔거든요. 국민학교 졸업했지 싶어요. 12살, 13살이나 요즘은. 그때만 해도 여기는 노루하고 노루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짐승 잡으려고 돼지하고 이런 거 잡으려고 홀개를 낳았지 싶어요. 표범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짐승 다니는 이제 현적을 보고 홀개를 나니까 이 홀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홀개 가지고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겁을 되게 먹었는가 봐요. 그리고 어른거리게 뭐 놀래가지고 막 동네를 뒤로 왔다 해. 그 아들하고 저 돈 동네 마을 젊은 사람들 한 대시 올라가가지고 홀개를 해가지고 이 총총 엮어가지고 입을 서 망하십니까? 소 막는 망면치로 그거는 지푸로 했지만 또 홀개를 해가지고 이래 입을 막았다 해. 그러게 안 물리려고 막아가지고 그래 십자로 해가지고 뒤로 이래 매가지고 그래 치고 이래 왔다 이래. 아들이 지고 왔어요. 그래 딴 사람 끝에서만 그 죽이고 말았을 텐데 안 죽이고 그걸 집에 가고 와서 대낮에 잡아가지고 도로모에 이어가지고 위에는 좀 철망 나무로 돼가지고 철망으로 이래 엮어가지고 못 나오게끔 이래 해놓고 며칠 한 3일 3-4일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 고기를 이래 새 이어주면 먹고 이렇다 해요. 뭐 어떤 느낌이? 이게 무섭지. 우리 사람이 우리가 가면 옆에 차려보지도 못해. 뭐 어른거려 사서. 어른거려가지고. 덩치는 컸습니까 그럼이? 덩치는 많이 안 크고 개 정도 맨줄 정도 그 정도 컸어요. 한번 지나가면 그래 올라오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잡아가지고 그걸 뭐 가다 놓으니까 밤에 쑥놈인가 암놈인가 모르는데 동무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동네 마을까지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막 들었거든. 밤에 밤에는 동네 사람이 밖에 못 나갔어요. 그 이제 한 마리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동네 마을에 그 인데까지 자꾸 돌고 이래 하니까.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이 산줄기를 타고 꽤 많은 수의 표범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도산에서 멀지 않은 경상남도 산청에서는 집안까지 들어와 사람을 공격한 표범을 부인이 잡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산청군에 위치한 철마산 아래 고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표범에게 공격당한 사람은 윤봉화 선생입니다. 개소리가 확 나걸래. 그 잠실에 쏙 나와보니까 뒤쪽 개가 쑥 나오는 것 같아. 저놈이 거기서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확 끊어보면 확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쏙 들어오는 것 같아. 확 그만 쳐핀 거야. 이놈이 말이지, 저 아구에 쏙 들어왔어. 손이. 아구에 쏙 들어와. 탁 깨물어보면 말이야. 이가 이게 완전히 싹 있었으면 싹 깨물어 못 비킨데 이가 이게 그 한 개 넘고 이 음료에 네 개 고구마 있는 거라 그 쏙 빠지네 쏙 빠지는 거라 그리고 이 저놈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흐려진다 저놈이 목을 탁 들어갖고 이걸 막 팍 깨물어 막 이러면 그러면 호래이라고 막 감을 잃는데 쑥 건도 찌고 이럴라 도고터가 있었어 도고통이 있었는데 호래가 사람 죽인다 감을 잃는다 그래 우리 사람이 아마 여자라도 와서 막 자꾸 대갈팽이를 막 두드려 팽겨나 그리고 뭐 이러면서 뭐 옛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위해 고촌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곳곳에 펜션이 들어선 마을에서 사람을 공격한 표범 이야기를 상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아이고. 네, 이야기하실 분 대리 쪽으로 앉으십시오. 이거 얘기하면서 여기 쪽으로 쳐다보시고 마시고. 범접은 이야기 들어 왔습니다. 윤봉화 그 어른 한번 만나 뵀어요. 예, 그저 그때 또 저 질문 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윤봉화 선생 그 집이 그 산 밑에 첫 번째 집이라고. 아니요. 나 몰랐고 이제 개를 찾아온기라. 네, 개 잡아먹어요. 한번 개가 배를 앞에고 있어. 몸이 담을 너무 올라큰 게. 너무 본집에 있는 개가 예, 놀래서 깨깨고 소리를 하고 도망을 가니까 도망을 예.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그래. 네 개가 와가지고 자기네 개를 못 낳고 예. 그래서 쫓아 나와갖고 잠들면서 못 넘어고 이래갖고 엎였다가. 그래갖고 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때리 벨락한 게 달라 들었다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 개가 나를 문다 그 도고대가 이게 도고대 갖고 와서 때리라 막 이리고 해갖고 그래 할매가 쫓아 나왔고 막 절구대로 갖고 때리 팽기라. 예. 옛날에는 방문학교 절구대가 절구통 넣고 살아요. 애라고 잡은 것이 호래이다. 그래서 목을 조르고 이래. 그때까지도 할아버지는 호래인 줄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할매가 나와서 도고대를 때리서 쓰러지고 리피 놓고 나서 본 게 나는 호래이다. 그 할머니가 원래 이렇게 막 힘이 세셨어요? 힘이 센 게야 이거. 체질은 약했어요. 아니 자기 남편을 졸라서 죽이려고 막 힘이 나지. 그래서 그런다. 맹수인 표범이 쉽게 잡힌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저 신은 저 거기 홀기 갖고 힘을 다 뺏은 게 그렇지. 그 힘을 다 뺏어서 밤이고 낮이고 그 홀기 갖고 울었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 뺏어가도 못하고 막 고리점점 울리더라요. 요 산놈에서 그 홀기 갖고. 뒷산입니까? 야, 어디 뒷산이 아니고 저 신이라 크는 게. 있었고. 목에 홀긴 게 있으니까 나로. 그 동네 사람이. 며칠 굶어 놓으니까 숨을 못 쉬는 기라. 힘을 못 쉬고 호래이를 잡았는데 그때는 해도 막 파주소에서 다 와가지고 조사해라 가고 파주소에서 눈썹이고 뭐이고 다 빼가 가고요. 그랬다 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이 딱 간 거라. 그래도 아직까지도 영감님이 못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막 울고 지고 해놔, 옥대내로. 안 그렇겠나? 기절해가지고. 혼수 상태라 그때는. 지동에 저 암만 집 나갔지만은. 청하에 매달려. 저 여기 상지동에 걸어놓은 게 꼬레이가 이끄지. 꼬리가 이리 지을 깨 땅이 이리 끌어갔어. 한번 잡은 할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러다가 아재는 오래까지 살았다. 당시 표범의 가죽은 쓸 수가 없게 돼 고기만 따로 팔았다고 하는데요. 표범 고기는 학질이라는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15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니 그 당시 소 한 마리보다 높게 받은 거죠.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표범에 대한 포획 기록은 많이 전해집니다. 특히 전라북도 덕유산 일대에서 많았는데요. 1959년에는 마을 하나를 건너 연이어 표범이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용규 할아버지가 잡은 표범입니다. 호랑이 잡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호랑이 잡은 이야기. 그때가 당기 89년도예요. 89년. 예, 예. 예. 그 당시 호랑이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라, 예. 자 고의로 뭐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고, 예. 돼지, 산돼지. 산돼지. 예. 예. 산돼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올물 놓고 댕긴 거예요. 한 300호. 300호를 올물 만들어가지고 이 구천동 이 가들 댕기는 루트를 전부 차단하고 이제 올물 놓은 거예요. 예, 예. 어? 이건네 저건네. 그래서 올물 놨더니 눈이 이렇게 해서 눈이. 아 눈이. 예, 예. 예 눈이 이렇게 왔더구만. 뭐 예. 엄청 왔어. 그걸 나 혼자 갔어, 나 혼자. 돼지가 이마치 가다가 빠꾸를 해서 빠꾸. 예, 예. 그래서 혼자서 이 돼지가 미친 돼지가 있구나. 아, 왜 가다가 이래 갈 일인데 빠꾸를 해가지고 내려왔어. 그래서 꿍성거리고 이제 가다라니까. 뭐이 엉하는데 이래 쳐다보니까. 호랑이를 이래 오구리 가지고 이런 쭉 버티는데 보니까 호랑이요. 예, 예. 처음 보는 건지 나는 것만 예. 내 생전에 난 출생 이후로 처음 보는 거요. 깜짝 놀라 가지고는 또 한번 쳐다본 것만 못 보고 바라보겠어. 겁이 나서. 그래서 내 이마 이 가던 길로. 그냥 막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막 정신없을 수 있어, 정신없이. 예. 뛰어가지고 여기 불안해를 떡 내려오니까. 마을로 내려온 이용규 할아버지는 포수 두 명과 함께 표범이 있는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가다가 저게. 막 총재들도 막 벅벅 기는 거예요. 뭐 겁이 나니까. 총재가 둘이 따라갔으니까 그건 총재들이에요. 옆 총재들. 그 최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구만. 딱 쐈어. 첫방. 이 불발이 되고 있어. 실탄이. 안 나가고. 불발이 됐어. 그러니까 앙! 이러더라고. 앙! 막 꼬레기를 막 이렇게 하면. 앙! 이라더라고요. 그 두 번째 그 땡기소니까 앙! 하는데 막 입이 여기가 와 이랬어, 입이. 맞아가지고 뚝 떨어졌어. 죽었어도 그 옆에 가는 사람이 없어, 죽었어도. 그 옆을 못 가. 그래가지고 이놈을 뒤를 눈밭에 그냥 주르르르 끊고 이래가지고 집에까지 왔어. 집에 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애할아버지가, 그 호랑이 있는 이 방 안에다 넣는 게 아니다. 그 노니까 동네 사람이 뭐, 막 사방서 와가지고도 못 가. 그 호랑이 있는 뭐 죽었어도 못 가. 아, 옆에도. 감수서 와서 뒤에서 막 뒤우시보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 근데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는 그 비린내가 나니까 냄새를 맡고는 오더라고. 와서 가만히 주변을 쳐다보더니 막 정신없이 내빼버려, 개도구만. 그 호랑이 앞에가 죽은 게 있어서 그만 정신이 내빼더라고. 80만 원에 팔았어. 그 호랑이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갔냐? 자유당 정권 때. 예, 예. 국회의장, 이기봉. 아, 이기봉. 예, 예, 예. 그 사람한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그 소란을 일으켰던 표범 외에도 또 다른 표범 한 마리가
아을을 한동안 공포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설탕 면소냐 이 사람들은 아이 저녁마다 혼행이가 늘어가지고 막 엉거리고 난리가 났다 이거요. 예, 예. 어, 내가 잡은 게 암놈이야, 암놈. 순놈이 아니고 암놈이요. 예. 저 순놈은 불호랭인데 이건 표범 그대로 그냥 똥글똥글하니 예, 예. 이런 거요. 다음에 박상원 씨라고, 예, 그 양반도 총경이요. 산태기 잡으러 갔어, 이제. 예, 예. 이 산태기 쫓는 사람은 모리군이라 가거든, 모리군. 자기는 총을 가지고 여기 올라간 데서 이래 앉아서 있고. 쫓으면 돼지가 이리 오면 쏴서 잡는다고. 예. 어, 그제는 그래 했어요. 예, 예. 예, 그 사람이 돼지 잡으러 가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 범에. 예.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후 바로 옆 골짜기에서 표범 한 마리가 또 잡혔습니다. 산림조합장인데 박상훈 씨라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포수인데 멧돼지가 댕겼다고 머리하러 갈 사람 있으면 한 몇 사람 나오이라 그래가지고 한 대명이서 나섰는데 절골 가는 골짜기인데 막대기 들고 나무를 이제 두드리 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우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 이제 쫓아올리거든. 총소리가 나서 아이고야 이제 돼지 잡았는 게다 하고 이제 막 올라갔더니 죽었는 데 가보니까 표범이라서 표범인데 그 눈깔이 맞았더라 해요. 표범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돼지 잡으려고 하는데 표범이 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양반은 그 흔적을 알았지. 만약에 그 호랭이라고 그러면 누가 거기서 그래 겁이 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우는 소리를 들었던가 봐. 예, 네, 마당에 갔다 나왔는데 수군으로 머리를 덮어놨더라고. 머리를 왜 덮어놨어? 그 수염도 뽑아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안 보이려고 덮어놓은 거죠. 그때 당시는 이제 그거 뭐 호랭이 시험으로 뭐 침을 넣으면 뭐 감기도 났고 뭐 만병통치하라고 만년을 봤지. 느낌이 어때요, 만져보시니까요? 그냥 뭐 곱지 뭐 아주 매끄리하죠 뭐. 털이. 아, 털이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네, 부드러워요. 그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는 놈이 또 하나 있었다며, 뭐 죽은 다음에. 아, 그거는 이제 저쪽에 내 아까 그 죽은데 그 놈의 이제 그. 고제 근데 개명리하는 마을에 그게 한 3일을 그냥 와서 저녁마다 울어서 울더래요. 1960년대 덕유산 부근은 표범의 주요 서식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범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삼봉산이라 가는 산에 거기에 노루 잡는다고 이제 홀렁거리를 놨는데 그 노루가 잡혔는데 그걸 뜯어먹은 흔적이 있더래. 그건 또 언제입니까? 그때 내랑 아 그때. 아.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 이제 재미가 날 거 아니라 그때는 이제 호랭이 사냥하러 그거 잡으러 간다고 하고 간 게라 나는 그때 이제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들은 게 소문에 벌건 호랑이더라케야. 색깔이, 예, 색깔이 벌은 게. 그래서 돌아가는, 오는데 겁이 나서 못 샀대. 그 옛날부터 말이 있거든. 범은 불 맞은 자리가 죽는다고. 자기가 최후에 죽을 때는 가서 그 확인을 하고 죽는다는 거라. 뭐 이 나를 죽이는 거 싶어서 자기를 해치는 놈, 해치는 놈을 가서 이제 보복을 하고 죽는다 이거지. 그래서 못 쏘고 포수도 총을 바로 코앞에까지 지나가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나무에서도 못 쐈다 그래요.